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이후 배우 변우석은 지난 12일 공항 출국 과정에서 과잉경호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경호원이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고 일반인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며 공항 라운지 고객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변우석은 논란이 불거진 후 경호 인력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변우석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로 아수라장이 발생하면서 경호에 대한 딜레마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변우석 귀국 현장에는 경호 인력이 축소되면서 팬들과 그를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안전이 우려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경호의 범위로 둬야 하는지 고민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호원들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호 업체 측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고,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도 모든 경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방탄진 성화봉송, 그룹 방탄소년단 진의 파리 성화봉송 영상이 올림픽 공식 계정에 고정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공식 온라인 플랫폼 X 계정에는 14일 진행됐던 진의 성화봉송 영상을 게재, 그리고 최상단 노출되는 메인 게시물로 고정시켰습니다. 파리올림픽 공식 계정은 영상과 함께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11일이라며 방탄소년단 진과 함께 가까워지는 성화를 보세요 라는 문구를 적어 올렸습니다. 나아가 성화 봉송 중인 진의 모습을 담은 게시글에 해외 팬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 진의 행보를 응원하기도 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레드벨벳 슬기 갑질 논란 이후 그룹 레드벨벳 슬기가 갑질 논란 이후 첫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15일 슬기는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언제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제 보낸다, 걱정 많이 했지. 응원의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너무 힘이 되고 고마워서 난 괜찮다고 빨리 말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러비도 한시름 놓자 걱정 끼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다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난 12일 슬기는 출국 과정에서 자신의 하이힐을 매니저의 운동화와 바꿔 신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두 사람이 신발을 바꿔 신은 사실이 확인되자 일부 팬들은 갑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슬기는 공항에서의 일로 매니저님께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최근 연습을 하다 발에 물집과 상처가 난 상황이었는데 공항 때 신은 신발의 굽이 많이 높은 게 아니었기에 괜찮을 줄 알고 여분의 운동화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저희 부주의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이 아픈 상황에 다른 방법을 생각 못하고 순간적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해버린 것 같아 실망하셨을 분들께 죄송하고, 이번 일로 마음이 상하셨을 매니저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를 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